양평으로 순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극화된다는 점에서 지난 25년간 시행한 미국의 북핵 노선은 실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펼쳐온 미국의 대북 적대는 허용에 치중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상상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결코 지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때도 주한미군을 해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대북협상 필요합니다. 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군협 감소 전략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군협 감소 전략의 핵심은 우방과 긴밀한 공조 그리고 선결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대응을 통해 북한의 공격 능력을 감소시키고 약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입니다.